날씨가 더욱 쌀쌀해지는 겨울철, 겨울맞이 월동 준비에 나선 한 여성을 만났다. 60대 주부 조옥란 씨. 겨울 옷장을 열어 정리 중인 것은 다름 아닌 겨울 모자. 외출할 때 모자 없이는 나가기 힘들다고 하는데 어느덧 모자가 방 안 가득 쌓여 있다. 어머니, 지금 보니까 이게 옷방에 모자가 되게 많으시네요? 많죠. 여기 이뿐만 아니에요. 몇 개 정도 갖고 계신가요? 글쎄요. 이게 세어보진 않았는데 한 50개 이상 되죠. 저 밑에 방도 또 있어요. 그럼 원래부터 이렇게 모자 좋아하셨던 거예요? 네, 원래도 모자는 사실 좋아했는데 패션으로 좋긴 하잖아요. 근데 무조건 모자가 많이 필요해서 가는 데마다 삽니다. 한두 개 사다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모자. 처음엔 패션 아이템으로 모자를 썼지만 지금은 필수 아이템이 됐다. 아유, 이제 정리도 끝났고 모자 정리 다 했으니까 이제 빗질 좀 한번 해봐야 되겠네. 거울 앞에서 조심스럽게 뭔가를 벗는 그녀. 그것은 바로 부분 가발. 가발을 벗자 휑한 정수리 탈모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아유, 머리 빠질까봐 빗질하기도 아주 조심스럽네.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더 빠질까봐 빗질을 조심스럽게 해보지만 탈모 부위를 다 가리긴 힘들다. 아, 제가 한 2015년 그 전후로 그때부터 빠진 걸로 지금 기억이 좀 되거든요. 저는 이제 생머리만 하고 다녔어요. 평생 파마 같은 거 잘 해보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래도 이쁘다 소리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좀 힘도 있었고 근데 그 이후로 힘도 없으면서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과거엔 늘 풍성하고 굵은 모발을 소유해 동안을 유지했던 그녀. 하지만 지금은 그때가 꿈만 같다. 이 정수리 부분, 윗부분이 비어있어요. 많이 엉성해요. 그냥 뭐 머리가 몇 개 안 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한번 혹시 보여줄 수 있어요? 네,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모자 벗고. 모자를 벗자 정수리 탈모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머리카락도 얇아지고 두피가 훤히 보일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도 뭐 이렇게 앞머리도 났다가 이거 다 빠지더라고. 이렇게 많이 났었어 여기. 근데 다 빠져요. 한번 뭐 머리 감을 때는 정말 웅큼웅큼 빠질 정도로 와, 이렇게 빠져서 이게 머리가 몇 번 빠져서 이게 다 나갈까 진짜 그런 정도로 막 빠졌어요. 탈모가 심해진 후 그녀의 일상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지금은 창고처럼 되어버린 방에 아끼는 한복들이 많다고 하는데 한복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는 한복도 있고 제 비밀방이에요. 비밀방이요? 네. 무슨 비밀방이에요? 제가 이제 평생 살아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 있는 방이죠. 30대 후반에 시작해 40년 가까이 국악인으로 살아온 옥란 씨. 다양한 상을 수상할 정도로 국악 실력이 남달랐고 열정도 넘쳤었다고 한다. 우연치 않게 국악하는 곳을 알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국악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한 거의 40년 됐죠? 그러면서 그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그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통령상도 타보고 이제 그만큼 노력에 의해서 이제 거기까지 온 것 같아요. 경기 민요와 시조창 등 다양한 분야의 국악을 섭렵하며 후학 양성을 위해서도 활발하게 노력했던 그녀. 국악 분야에서도 대통령상을 받을 정도로 명성도 높았다고 하는데
또 한복에는 헤어스타일이 제일 중요한데 짱짱하게 이렇게 머리를 뒤로 착 그냥 넘겨서 비녀도 꽂고 그게 기본이잖아요. 전통 한복의 그 기본 차림인데 점점 이렇게 머리가 비니 비어서 하얗게 정말 거의 하얗게 보일 정도로 보이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아 정말 자존심을 떠나서 아 이거는 정말 저기 스트레스 뭐 트라우마로 막 다가오더라고요. 국악 무대에 서기 위해 탈모를 감추기 위한 가발도 써봤지만 흡족하지 않았다. 아유 이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다양한 가발을 써보기도 했지만 원래 탈모 전 헤어스타일을 따라갈 순 없었다. 아유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머리를 스타일을 어떻게 만질 수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내 머리가 있지 않으면 이거 어렵거든요. 이건 가발로 하는 게 아니라서. 거기서 포기가 되더라고요. 한때는 사명감을 가져왔고 아 이게 내 천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대통령상까지도 받아왔지만 지금의 그 이후로 탈모되는 이후로 생각해보면 스트레스 작용으로 탈모가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 생각도 또 한번 해봐요. 결국 심해진 탈모로 인해 평생 가려고 했던 국악인의 길을 잠시 내려놓기로 했다. 그녀의 꿈을 앗아간 탈모와 스트레스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코르티솔 호르몬을 다량 분비하기 위해서 부신피질이라는 것이 무리하게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부신피질이 약해지면 대사능력이 떨어져서 전신의 피로감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지속하게 되는데요. 예민해진 신체는 영양과 에너지를 저장하지 못해서 면역력이 약화됩니다. 심할 경우에는 약해진 면역세포가 모낭세포를 외부 자극으로 인식해서 모낭을 손상시키고 모낭 주위에 염증을 일으켜서 머리카락이 빠지게 됩니다. 아주 가거든 쌓이고 쌓인 마음 버려주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이게요 제가 국악을 이제 안 하니까 또 무슨 소리라도 자꾸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트로트 연습을 해보고 있어요. 그 메들리로 한번 저기에 올려봤거든요. SNS에. 그랬더니 그게 막 폭발적으로 관심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지금 한 5개월 만에 한 70만. 70만이요? 네. 아 저도 이렇게 반응이 있을지 몰랐어요. 근데 정말 즐거워요. 국악을 잠시 내려놓은 후 노래를 계속하고 싶어 시작한 트로트. 가발과 모자를 착용하며 무대에 설 수 있는 트로트를 부르며 희망을 찾고 있다는데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탈모에 대한 고민은 여전하다. 정성스럽게 만든 무언가를 가져온 그녀. 어머니 지금 갖고 오신 게 그게 뭐예요? 생강즙이에요. 생강즙? 아, 이 생강즙으로요. 소독약을 같이 배합해서 그 두피에다가 묻히면 탈모에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요. 생강즙과 에탄올을 1:1 비율로 섞은 후 두피에 묻혀주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해 매일 하고 있다고 한다. 아유, 머리 좀 감아야 되겠네. 뜨거워. 뜨거운 물에 조심스럽게 머리를 감는 옥란 씨. 두피 곳곳에 물을 묻힌 후 다시 뜨거운 물로 헹궈주는데 그런데 샴푸 없이 뜨거운 물로만 머리를 헹구고 끝을 낸다.
아유, 다 됐네. 그만해야지. 아유. 어? 어머니. 네. 그 이렇게 샴푸나 뭐 이런 건 안 하세요? 예, 샴푸는 안 쓰고 있어요. 뜨거운 물로 머리 감으면 머리가 잘 난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일단. 샴푸 없이 뜨거운 물에 머리를 감는 것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샴푸 없이 물로만 머리를 감으면 오히려 두피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두피에 기름기, 먼지 등이 잘 안 닦여 모공에 피지가 쌓이며 염증과 비듬이 생길 수가 있고 과도한 기름이 모낭에 염증을 일으켜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샴푸할 때 계면활성제가 걱정되신다면 천연 계면활성제가 함유된 샴푸를 쓰시거나 샴푸로 머리를 감은 뒤에 물로 깨끗이 헹구면 계면활성제 등으로 인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말려보는데 아유, 또 이렇게 빠졌어? 아유, 어떡하나 이거. 어머, 세상에. 와, 이게 수건에 전부 다 그냥 또. 아유. 민간요법부터 탈모에 좋다는 다양한 노력을 해봤지만 속절없이 빠지는 머리카락. 탈모에 좋다 하면은 먹어보기도 했고 또 바르는 거 이런 것들 뿌리는 거 그렇게 좀 해보네요. 그런데 역시 그렇게 만족은 안 되죠. 아무리 노력해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 탈모.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더 악화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